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깜짝 회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자칫 북한 정권의 선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깜짝 만남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낼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해 대북 제재로 쌓아 올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ll, then it really undermines the diplomatic isolation and the pres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otherwise push on North Korea to get it to alter its behavior. 미국이 구체적인 비핵화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하노이 회담 이후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김 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anoi was a huge embarrassment for Kim Jong-un. By crossing the border and shaking hands with Kim Jong-un on the North Korean side, it did help Kim's position.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과 발언 등을 김정은에 대한 존경으로 포장해 내부 결속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치레로 여기 오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한 것은 북한이 대내외 선전에서 두고두고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치대 교수는 의회 전문지 더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함과 무지해서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보호막을 반나절 만에 더 부여해주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So he's already demonstrated to his people that the United States, the main enemy, is taking North Korea seriously and is treating him personally with respect. 이번에 국경을 넘어 악수를 한 사실이 특별히 더 의미를 추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